지난해 6월 두 번째 시도를 통해 우주로 가는 문을 연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는 5월 24일 전남 구흥 나루우주센터에서 세 번째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누리호는 1.9톤 무게의 실용위성을 고도 600에서 800km의 지구 저궤도에 실어 나를 수 있는 한국 독자 개발 3단형 우주 발사체입니다. 2022년 2차 발사에서 보란 듯이 성공하며 대한민국은 우주발사체 발사국을 의미하는 스페이스 클럽의 11번째 무게 1톤 이상 실용위성 발사 역량을 지닌 7번째 국가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이전에 발사가 누리호 완성도와 발사체로서 성능을 검증하는 것이었다면 이번 3차 발사는 발사체에 실리는 탑재체가 실제로 활용될 위성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이 다릅니다. 따라서 우주발사체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 중 하나인 목표 궤도의 위성을 정확히 올려놓을 수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실전이 이번 3차 발사의 의미라 하겠습니다. 3차 발사에 실리는 실제 위성은 총 8기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소가 개발한 차세대 소형위성 2호와 한국천문연구원이 개발한 큐브현대위성 도요셋 4기, 민간기업 하이로스페이스와 저스텍, 루미르가 개발한 큐브위성 각 1기가 우주로 갑니다. 차세대 소형위성 2호는 고도 550km에서 우주 방사선과 지상 관측 임무를 맡습니다. 도요셋 위성은 플라즈마 현상을 관측하는 게 목표입니다. 3차 발사에서 가장 긴장되는 포인트는 목표 궤도의 위성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2차 발사에서는 고도 700km에 도달한 뒤 먼저 180kg 중량의 성능 검증 위성을 궤도에 투입하고 성능 검증 위성에 달린 4개의 큐브 위성을 순차적으로 사출했던 것과 달리 3차 발사에서는 발사체인 누리호에서 직접 8개의 위성이 사출됩니다. 위성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게 자세를 제어하며 20초마다 순차적으로 위성을 발사체에서 직접 사출하는 게 관건인 셈입니다. 위성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팔라우 관측소에서 신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타이밍에 위성을 사출해야 하는데 이것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일입니다. 8개의 위성이 정해진 절차대로 사출에 성공한다면 누리호는 명실상부한 우주발사체로서의 성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또 지금까지 발사가 전부 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이번 3차 발사에서는 누리호 체계종합기업으로 지난해 12월 선정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누리호 발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지금껏 발사를 주도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토대로 항우연히 발사를 주관해왔지만 이번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에 함께 참여하면서 발사 운영 과정에 대한 노하우를 물려받게 됩니다. 세계 우주개발 시장에서 우주발사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주발사체 발사가 실패하지 않는 안정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번 3차 발사는 이 같은 신뢰성을 인정받기 위한 첫 관문으로 누리호 개발 사업의 후속 사업인 누리호 고도화 사업의 첫 미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리호 고도화 사업이란 2027년까지 누리호를 사회 반복 발사해 우주발사체로서의 신뢰성을 높이는 사업을 말합니다. 3차 발사를 보란 듯이 성공한 뒤 반복 발사를 해낸다면 민간 기업이 우주 개발에 본격 참여하는 이른바 뉴스페이스 시대가 국내에서도 열릴 것으로 기대가 모아집니다.